저기 원주역 뒤로 보이는 저 산이 치악산이에요. 예. 아직 지금 거의 3월 말 이제는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는 초봄의 날씨임에도 예, 산 꼭대기엔 아직 눈이 안 녹아서 예, 설산의 모습을 이루고 있네요. 원주역은 이제 폐쇄가 돼서 더 이상 운행을 하진 않지만은 저 아름다운 치악산의 모습은 변함없이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무슨 예전에 원주역이었을 때 기차 차고지 같은 곳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. 지금은 선로들이 이제 보이지 않고 풀로 다 이렇게 뒤덮여 있는데, 이 기차 같은 건 제가 잘 모르지만은 이게 아마 그런 완충 장치 같은 거딱 부딪혔을 때, 예, 튕겨 예, 나가도록 하는 완충 장치 같은 거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네요. 또, 아, 얼마나 오래됐을까요? 이 쇳덩어리는. 세월을 정면으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철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망치로 때려도 안 부러질 것 같아요. 네. 아, 폐쇄된 원주역의 모습이에요. 예. 여기 이쪽이 기찻길 같은 게 기찻길이 있었던 그곳인 것 같은데 그런 선로들을 다 제거를 했나 봐요. 예. 저기 쪽에 그 제거했었던 무슨 돌 같은 것도 남아 있고 그냥 놔둘 줄 알았는데 그 기찻길을 그 기찻길도 다 이렇게 제거를 했네요. 예. 여기에도 사람들이 붐볐던 때가 있었겠죠. 원주역이 언제 여기가 폐쇄했는지는 모르겠는데, 그때 당시에 썼던 이런 안내판이에요. 글씨를 아마 사람이 손으로 다쓴것 같은데, 글씨를 되게 잘 쓰셨네요. 스티로폴이라고 했었나 봐요. 스티로폴이 아니라 스티로폴. 소화물 탁송 운임 조겸 조건표겠죠? 네. 네, 여기도 이제 다 폐쇄를 하고 아마 요 역이 2005년도 6년도 그때까지 여기를 이제 구의 구가 되겠군요. 99 이런 원주역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. 지금은 다 원주역, 이젠 새롭게 이전을 하고 더 이상 그 존재의 가치가 없어진. 하지만은 몇십 년을 자기의 소임을 다한 이제 폐쇄된 원주역에 와서 아무도 없는 이 넓은 대지에 또 시설물들도 다 낡아서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한 쇠는 다 녹슬고
역사로서 기찻길도 없어지고 기존에 있던 안내판들도 다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그런 역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. 아쉬운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. 나도 언젠가는 기억이 뚜렷하게 나진 않았지만은 언젠가는 이 역을 이용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기억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. 왜냐면 그때 이 기억이 군대 때문에 이 역을 한번 이용을 해봤던 기억이라서 새 부대로 이렇게 전입을 가면서 이 원주역을 이용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 큰뭐 추억이라나 그런 건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자기의 소임을 다한 이 건물 이런 원주역을 보니 사람들이 정말로 붐비고 이용을 많이 했을 때의 모습과 이제는 그런 것들 사람의 이제 발걸음이 끊긴 그 모습을 좀 보니 아쉬운 마음이 일단 좀 많이 드네요. 왠지 모르지만은 많이 이용은 해보진 않았지만은 많은 추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끝이 났다라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 그런 장소인 것 같네요. 오히려 좀 오래된 건물, 오래된 시설물들이 정겹게 느껴지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언젠가는 이 자리 자체가 없어지겠죠. 예.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영상이 저도 이 원주역을 오는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. 뭐, 다시 역을 와가지고서 이 역이 어떻다 저렇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영상에 담기고 있는 이게 원주역의 마지막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안녕.